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언순이 살까? 요즘에 이거 고민되더라. 언순이 사갖고 초반에 헌터 트럭 모는 게 너무 세가지고 점단 상위템 보여달라고요? 뭐 별거 없어요. 만화 회복량 좀 세지고 데미지 반사하고 데미지 반사 기능이 있어갖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언순이 잡을걸. 육야수도 좀 마려운데? 잠깐만. 육야수 마려운데? 육야수 해보고 싶은데? 아니야, 이거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버전이에요. 유니콘은 못 참지. 소총 쏘았는데 유니콘을 잡고 간다고? 나이트 스타트업해. 아, 잠깐만. 네. 신성한 빛을. 일단은 체력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아, 육야수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 사람 게임하는 거를 후반에 봐가지고. 난 더 강해지고 싶어. 내가 널 도울 수 있게. 네, 우린 언제나 승리한다. 난 개사다. 아우,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악마 시너지 없어. 딜 안 들어간다. 와, 씨, 졌네. 야수 마려운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육야수 한번 빡세게 해볼까? 야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얼박이한테 언데드 생겼어요. 그러니까 뒤로 넉백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나무 원탱 같은 거 상대할 때 앞라인한테 넉백시키는 템 주고 나무 앞라인에서 혼자 다 맞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좀 차단하는 용도? 전사 잘 나오네. 얼굴이 빨간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야. 우린 언제나 승리한다. 이번 판은 좀 육야수 억지로라도 각을 한번 봐볼게요. 물론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드루이드 괴물들이 좀 잘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전사 잘 나온다. 이러면은 3전사 받는 게 더 세잖아. 이 군가에 지옥의 비명이 필요해. 야수를 빼고 나이트 받는 게 더 좋았겠다. 지금 이 야수 의미 없는데 왜 넣었지? 지금 이게 지옥기사 쓰는 게 더 셌을 텐데. 까비. 네, 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템을 빨리빨리 골라서 그냥 계속 쓰는 게 좋아. 나 언제 졌지? 4라운드 때 지고 한 번도 안 졌지. 챔피언십 솔직히 지금 시즌 초인데 누가 해? 다 랭크 하느냐고 바쁘지. 보상도 완전 쓰레기 같지만 K
캔디 주는데 뭐 누가 해? 도넛이라도 주던가. 맞지 않아? 도넛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캔디인데 그걸 한다고? 맞지 않아, 님들? 야, 얘 뭐야? 아, 이게 미쳤네? 월간대회 나가려면 주간대회에서 점수를 따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에이스 죽는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유니콘 일단 팔게요. 아, 유니콘 팔면 안 되는데? 유니콘 삼성 찍어야 되는데. 아!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와! 네트 일단 4야수 완성했어. 어? 4야수 완성했다고. 내 얼굴이 빨간 건 이 군가에 지옥의 비명이 필요해. 야야야야. 어우. 이거 망한테만 골라야 되지 않나? 야, 나도 이런 거 줘요. 현명한 예언자 이런 거. 아, 너무 약하다. 아, 유니콘 팔면 안 됐었는데. 아, 이거 내가 약간 실수했네. 유니콘 삼성을 쓰는 덱인데 유니콘을 팔면 안 됐었는데. 해병대에 온 걸 환영한다. 하하, 이거 좀 아쉬운데. 그리고 지금 독충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독충이가 안 나오는 게 많이 아쉽네요. 이거는 몇 넷노를 해야 되지? 시험 잘 봤어요? 아, 잠깐만. 얘도 약간 육야수 냄새 나는데? 전담 관계. 뭘 좀 아는구나, 니가. 제가 안 나온다. 걔 누구야? 느긴? 이거 두 개 쓰고 여섯 자리 전사 한 자리까지 넣고 전사는 둠 같은 거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둠 쓰고 일곱 자리 나머지 하나를 현명한 예언자 쓰던데 현명한 예언자도 안 나오는 거 좀 거슬린다. 이게 현명한 예언자 이 기물들이 다 야수 시너지를 받아가지고 뭐 일단 돈은 잘 모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조류헌터의 잉크 기물 쓰는 거 예능으로 쓴 거냐고? 아니요? 그냥 좋아요 조류에. 어 좋아 나왔네. 야수 초반에 노딜이라고? 뭐 어쩔 수 없지. 독충이 나오면은 지금 이거 만화템 넣어놓고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나무 삼성도 써요? 나무 삼성은 아까 보니까 안 쓰는 것 같은데? 나무 삼성도 들어가나? 나 이거 잡나? 진짜 나 이거 잡을 수 있나?
펄스 나쁘지 않아. 오우 너무 좋아. 전투가 끝나면 야, 이거는 꽤나 유의미한데? 뭘 넣는 게 좋을까? 그냥 이거 넣어. 아 윤주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우리 곰돌이가 해줄거야. 우리팀 에이스 곰돌짱 부탁해. 곰돌이 딜량 1등. 도타2 오체는 안해요. 네 6년수 할거예요. 6년수 이거 9레벨 가서 돌려야 되나? 아 고민되네. 아니요 저는 그냥 도타 5체를 접은지가 오래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저는 그냥 도타 5체를 안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아 딜 너무 안나온다. 이거 독충이 뽑아야겠다. 8레벨 찍고 리롤 좀 돌려야겠다. 체력관리 좀 안되거든요? 와 너무 많이 맞았는데? 어 이건 좋아. 늑인도 좋아요. 이러면은 독충이 하나 찾아보자. 10km 달리기를 매일 해. 달인하고 나를 제어할 수. 나는 기술이 하나. 어머니. 아 몰라. 아이 잠깐만. 나무도 사야 되는데. 독충이 나왔고 좋아. 일단은 시너지는 다 맞췄어요. 시너지는 다 맞췄고 일단은 이거 얘 주는 게 맞겠다. 우정은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얘 자리에 둠 같은 걸 넣는 게 맞는데. 센데? 벌써부터 센데? 약하지 않은데? 레벨 팔까? 9레벨 갈까? 육야수가 좋아져가지고 아까 어떤 애가 하는데 되게 세더라고. 그래서 한번 오늘 해봐야지 해봐야지 이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독충이가 너무 늦게 나와서 독충이가 좀 나와야 체력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 8군편벽이 100회. 도끼 팔게요. 지금 어차피 충신어지 받으니까 얘는 약간 이렇게 빼놔야겠다. 이런 느낌? 금방 잡네 진짜. 리롤은 안 돌릴게요. 기물만 넣어놓을게요. 이게 육야수도 육야수인데 발톱으로 충까지 가능해갖고 이게 충 시너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요. 그래갖고 은근히 괜찮더라고. 야 이거 잠깐 자리 없었고 이거 소환 못하니 혹시? 둥근 걸렸나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현명한 예언자가 뽑는 게 육야수 받아가지고 은근히 쎄. 얘네가 딜이 미쳤어요. 지금 봐봐. 현명한 예언자 딜 1등이잖아. 그니까 얘가 유사 독충이야. 유사 독충이. 돌릴게요.
전사 좋은 거 한번 뽑아보자. 아, 좀 줘요. 나무 잠깐 쓴다? 아니야. 그것은 건드리지 마! 아하이, 경고해, 쟤다! 전부 불태우고 무너뜨려라! 아니, 구레벨 찍고 돌렸는데 발톱이 너무 안 나오네? 요까지? 나이스. 삶은 언제나 방법을 찾지. 우린 늑대라고. 알겠어. 근데 이거 여기다 하나 쓸게요. 삶, 자연은 다. 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덱의 핵심은 현명한 예언자야. 독충이가 삼성 만들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삼성 되면 물론 독충이가 더 좋겠지만 얘가 쿨이 짧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돈 좀 모으고 다시 돌릴게요. 지금 얘네 다 일성인 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톱 하나 나오면은 이 자리에 충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안돼! 죽으면 안돼! 나이스. 일단 이거 나무.. 아 잠깐 아 나무 팔았어야 되는데 아씨 얘를 지금 당장 삼성 볼게 아니라서 팔았어야 되는데. 만화템 하나 누구 주지? 일단 파멸자 점단. 내 덱에 점단이 의미 있는 애가 있나? 여기 쓸게요. 점단 파멸자? 파멸자 근데 어차피 얘는 팔 거야. 이 자리에 충 들어가야 돼요. 너무 외딴 데 있는데? 와, 세다. 왜 센지 모르겠는데, 쎄! 아, 좋아요. 그니까 이 자리에 원래 이게 들어가야 돼. 이러면 얘가 이제 충 더미가 되잖아요. 점단 누구 주지? 점단 쓸데가 없는데, 이러면? 아, 애매해졌네. 발톱 주자고? 점탄 느낌 뭐야? 야, 고블린도 이긴다. 고블린도 이겨. 미쳤다, 이거. 2덱 1티어인가? 점탄 의미가 없어요.
얘한테 줘서 얘가 들어가서 궁 쓰고 빨리 죽어서 충소환하게? 약간 요런 느낌? 가능한가? 아 잠깐만 메이지가 있네? 조였다 이건데 이 세계 오! 뭐야 독충이 삼성? 이 세계 메이지한테 굉장히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겼네요? 이거지 이거야 레벨업하고 충 하나 더 넣고 싶거든요? 팁들 보기 어때요? 하나의 덱으로 쓸만한 것 같아? 아니면 예능용인 것 같아? 둠이 궁 한번 쓰고 가면 좋으니까 나쁘지 않지 않나? 궁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미여왕 2성 뽑아주고 안쪽에서 더미한테 점단 주는 거 꽤나 괜찮은데? 와 좋은데요? 나 조금 센가?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어정 넣어서 흑마 받을 수도 있구나 맞아 재밌어 보이지 않아? 얘 흑마 받을 수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거미여왕 2성 신비의 지팡이 하 이 템이 근데 아 몰라 그냥 펄스 2단계 간다 템이 너무 구린 것만 넣어 둥궁 걸고 죽어 빨리 아 근데 베노멘트 너무 세다 왜 무승부야? 뭐야? 아 병신게임 왜 이래 또 왜 무승부 났어? 대체 뭐예요? 아 병신게임 또 이런 버그가 있다고? 진짜 이거 레벨업하고 어정 하나 넣을게요 아! 야 메이지는 반칙이지 야 이거 못 이긴다 아쿠펑 갑옷을 옮겨주라니 뭔 말이야? 아 이거 왜 얘가 들고 있었어? 일단 레벨업 하고 더미를 찾든가 어정을 찾든가 해볼게요. 뭐야? 전투가 끝나면 나무에 몸이나 문지르러 가자고. 발톱 3성 찍고 발톱 3성 더미 쓰고 싶다 고블린은 되게 쉽게 이기던데? 좋아 좋아 야 이거 메이지만 아니면은 다 두드려 패는데? 님들? 메이지만 아니면 야 이거 메이지 잠깐만 메이지 어떻게 방법 없나? 하 이거 메이지 어떻게 이기지? 그러니까 점단을 빼야돼 해양을 넣는다? 맞네 두 자리가 남으니까 해양을 넣을 수 있구나 어정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나도 한때는 모험가였었지.
무릎에 화살을 되나 이거? 전까지... 아 뭐야? 얘를 해양 놓고도 내가 이길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매칭 카운팅이 너무 헷갈려. 전투가 끝나면 그냥 너도 지는데. 야, 이거는 메이지 없을 때 해야 되나 보다. 어우 렉. 나 이 고블린은 그냥 이기는데 메이지를 못 이겨서 걱정이네. 아, 죽지만 봐봐. 2등은 하겠는데? 점단 어정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점단 어정이 좋을 것 같아요, 님들? 점단 어정 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지 않을까? 내 생각이 좀 그런데. 난 더 강해지고 싶어. 내가 널 도울 수 있게. 그냥 전 깔게요. 전사로 살 전투가 끝나면 용맹한 전사로 살며 한부모 노릇까지 하는 건 힘들지. 이게 매칭이 이번 라운드 얘를 만나나? 난 그게 너무 만나려나? 이게 너무 헷갈려. 아 만나네. 얘는 제가 이겨요. 여태까지. 야, 고블린은 진짜 찌바르는데. 메이지한테 지는 게 너무 아쉽다. 날 봐. 날 보란 말이야. 아, 이거 해양을 놓지 말고 싸워볼까, 님들? 그냥 해양을 넣지 말고 해볼까? 안 되네요. 아, 이거 메이지 이길 수가 없다, 이 덱으로. 아쉽네. 아, 씨. 재밌긴 한데, 아, 하필 이번 판에 메이지가 있었네.
그러니까 축 나오는 걸로 어떻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양을 미리 좀 구비해놨으면은 어떻게 야수 두 개 빼고 비벼볼만은 하지 않았을까? 얘랑 뭐 요런 애 두 개 빼고 사양 넣고 했으면 내가 이겼을 것 같은데 내가 해양 대비를 너무 안 해놨네? 아쉽다. 야 그래도 이제 키블린 떡 바르는 거 봤죠? 이거 오지게 세다니까? 내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센가 싶어가지고 이 덱의 핵심은요 현명한 예언자 삼성이 빨리 나와야 돼. 육야수 받았을 때 얘가 소환하는 애들이 엄청 세가지고 육야수 받고 얘 이거 펄스 같은 거 하나 지워주면은 얘가 다 때려잡거든? 얘 쫄병들이 얘 육야수 받으면은 그 마법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메이지 아 너무 아쉽다. 이번 판 메이지만 없었어도 아 아쉽다 아쉬워.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근데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아무튼 뭐 나중에 한 판 더 해볼게요.